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외국의 많은 문학작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만은 번역된 작품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체코 문학을 아주 손수 수십 년 동안을 번역을 해서 그 작품을 국내의 후학들에게 소개도 하시고 체코 문화 또 체코슬라바키아, 러시아 이 동구 유럽권의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인공이 이번에 체코 정부에서 이르나 타이너 맞죠? 이르지 타이너 이르지 타이너 번역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겸겸해서 오늘 김규진 외국어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도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들어야겠습니다. 네. 그 체코 슬라바키아, 이 체코와 슬라바키아는 결국은 두 나라 아닙니까? 예, 지금은 두 나라지요. 그렇죠. 예, 예.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체코 슬라바키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 체코의 프라하에 가서 몇 년이나 거주하셨어요? 체코 프라하는 이제 제가 지난 30년간 한 36번 가봤고요. 체류한 거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1년간 교환 교수로 가서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거의 해마다 여름 한 달도 다른 체코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류했다는 것보다는 체코의 자주 문학을 갔죠. 연구하시니까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체코 문학을 접하게 됐다. 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 인연은 어떤 연유로 체코 문학하고 연을 네, 맺으셨는지. 참 그 사연 아주 긴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한국 외국어대학교 러시아과를 다녔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한국 정부에서 1978년도, 79년도 이 무렵에 미래의 동그라파와의 어떤 그 교류를 예상하고 동그라파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국비유학생을 모집해가지고 제가 우연하게 체코어를 선택해서 국비유학에 합격되고 1980년도에 이제 시카고로 유학 갔습니다. 유니버시티 시카고에서 유학하면서 거기서 이제 체코 배우고 체코 문화 배우고 체코 문학을 본격적으로 때문에 이제 체코 문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들어요. 체코 하면 프라하고 프라하의 봄. 이것은 바로 체코의 어떤 변화의 봄을 상징적으로 작품에서 소개한 그런 걸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래 그 명작인데 그 오페라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굉장히 공연물로도 대환영을 받은 그런 작품이죠. 예, 예, 예.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머리에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르지 타이너. 제가 좀 굉장히 생소해요. 이게 이제 어느 작가의 이름 같기도 하고. 작가 겸 이제 그 인덱스 온 센서십이라고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일생 동안 재산하고 번 돈을 체코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만들었어요. 뭐 그 노벨상 같이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들이 하고 이제 그 편집위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르지 타이너라는 번역상을 외국 교수들이나 번역가들에게 그렇게 체코 정부에서 선뜻 주지는 않는 상 같아. 2012년도에 이제 창설해가지고 정말 10년 됐습니다. 만 10년 됐는데 해마다 이제 한 사람씩 선택해가지고 체코 문학을 해외에 이제 퍼뜨린 사람, 전파한 사람들을 주로 주는데 이때까지는 주로 유럽 사람들이 받았는데 원래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제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로서는 아주 영광스럽죠. 축하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체코 문학 한 20여 권 번역했고 특히 2014년도 은퇴한 이후에 7권을 번역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체코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좋은 모습도 많이 촬영도 하시고 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잠시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영상을 보니까 주로 이제 프라하에서 활동한 모습이라든가 프라하의 시민들과의 접근하는 접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라하가 그 문화나 예술적으로 뭐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지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프라하 아직 못 가보셨군요. 아, 못 가. 뭐 유럽에서 배낭족들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평가하는 데입니다. 물론 가장 화려한 도시는 파리지만은 예. 예, 그렇게 파리처럼 화려하진 덜하지만은 아주 그 프라하 시 전체가 박물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예, 제가 유럽의 박물관 프라하라는 그 책도 하나 썼는데 이 골목길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옛날 그 아주 오래된 10세기 그 로마네스크 양식부터 14세기 고딕 양식, 15세기 르네상스 양식부터 현대 아르누보 양식까지 건물 전체를 어떤 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프라하 거리들 그리고 지금 600년 된 조약돌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아. 예, 시민들이 반대해서 그걸 파재끼고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를 절대 메우지 않고 옛날 그대로 아주 존중합니다. 아마 그런 그 오래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하가 그 그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도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 외동아들 하나하고 이제 우리 며느리하고 넷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유, 뭐 괜찮습니다. 그 근육 무력 증세로 평생을 누워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그 우리말로 하면 뭐 근육 무력증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 예, 영어로 뭐 muscular dystrophy라는 그런 증상인데 네. 예, 미국 유학 갈 때 따라와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 5학년 때부터 이게 나타납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 병이 발전돼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한국 와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됐습니다. 그렇게 휠체어에 앉고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그래도 대학교까지 휠체어 타고 대학 다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또 프라하까지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프라하 구경하고 파리까지 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제 휠체어도 못 타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24시간 누워서 삽니다. 누워서 살지만은 이놈이 그 천장에다가 이제 모니터를 달아놓고 컴퓨터를 네, 달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아주 타치 마우스로 아주 가벼운 타치 마우스로 타치해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게 된 친구들과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텔레비 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 미국의 유명한 그 특히 SF 드라마 이런 걸 아주 즐깁니다. 뭐 지금 몸은 불편해도 아주 마음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아드님의 뭐 특기라든가. 자랑스러운 얘기거리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몸이 불편한 아들 자랑할 거리 별로 없고요.
제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인터넷 잘 모르면 항상 물어봅니다. 뭐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나이 많은 세대는 그 스마트 모르죠. 익숙치 않으니까 모르면 그냥 자녀들한테 물으면 금방 가르쳐주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제가 취미로 이제 시를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예, 시를 가끔 쓰는데 예, 뭐 그런 게 뭐 좀 자랑스럽다고 할까. 예, 몸은 불편해도 정신은 건강하게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그 외국어 대학 러시아과를 입학하셔서 러시아 공부를 끝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시카고 대학원에서 또 다시 동유럽권의 체코어학입니까? 체코문학. 예. 체코문학. 체코문학 뭐, 예. 그렇겠죠. 예. 예, 체코문학을 전공하시고 또 귀국을 하셨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아드님이 따라갔다는 얘기구만. 네네. 유학할 때. 3살 때 따라와가지고 13살 때 돌아왔습니다. 10년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상했군요. 예예. 예. 그럼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군요. 예, 저 누워서 저는 이제 누워서 뭐 꼼짝 못하니까 손가락도 힘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마우스 터치 마우스 사용하고 저는 이제 말로서 다 하죠. 그래서 저하고 제 어머니하고 지댁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셋이서 도와주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표정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신 교수님이라서 이제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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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감사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그림자가 보이는데 네. 우리 김규진 교수께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 뭐 우리 아들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 예, 몸은 되게 불편하지만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좀 비유가 너무 제가 앞질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홉킨스 같은 그런 예, 홉킨스하고 아주 비슷한 증상이 돼요. 홉킨스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증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 예, 예. 우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일찍이 나타난 거고 천천히 나타난 거고 홉킨스는 좀 늦게 나온 거고 늦게 나타나서 예, 그렇지만 부류는 비슷하다. 비슷하죠.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집안 얘기는 그 정도 아이, 뭐, 예, 예. 하고 그 대개 남들은 동유럽권의 어학을 얼마 전만 해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예. 굳이 러시아 어학을 하다가 체코 어학을 또 문학을 손을 대고 뭐 이제 20여 권이 넘는 체코 문학의 서적을 번역을 해서 또 큰 공로를 세우고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요. 예, 뭐... 글쎄, 제가 어릴 때 그 서당의 할아버지가 전자문 가르치고 동문선수 가르친 할아버지가 장차 크면은 한 가지 길을 가라. 뭐 한 우물을 파야 물을 맛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 사회 선생님이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러시아를 한번 해보라. 만약에 네가 외국에 가고 싶, 제가 외국에 가고 싶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그 당시에 러시아도 아주 드물었어요. 외국어 대학교만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를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전공하고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 국비 유학으로 동유럽어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국비로 간다니까 그 시험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우연하게 체코어를 선택해가지고 국비 유학에 합격되니까 자연적으로 체코어를 열심히 하게 되죠. 제 전공이니까. 뭐 한 놈을 안 팔래 안 팔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시카고 대학에 가서 이제 훌륭한 할아버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한 30여 년간 체코 문학을 가르치고 틈틈이 이제 번역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은퇴하고 나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 동료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같이 귀국하고 같이 체코과를 만들고 체코과에서 은퇴했는데. 그분하고 내하고 이제 같이 저보다 그분이 조금 먼저 은퇴했지만 은퇴한 이후에 이 미국 가서 어렵게 영어로 체코를 배웠거든요. 우리 체코 가서 배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체코 슬로바키아하고 한국하고 외교 관계 없고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어렵게 배운 체코를 은퇴한다고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한 근력 있는 한 조금씩 조금씩 번역해 보자. 7, 8년 전부터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분도 번역하시고 나도 번역하고 그래서 쭉
오고 있습니다.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아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데 왜 내가 재주가 많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제하느냐면, 아니 어떻게 오페라 단체에 또 상인 고문을 맡고 계셔요? 그 오페라하고 무슨 또 깊은 인연이 있습니까? 아, 제가 미국에서 그 체코 문학 배울 때 그 문학 교수님이 네. 미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네. 이렇게 우리 사실 한국에서 대학 교육에서는 음악이라든가 미술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자기 전공을 하지 않으면 적은데 미국에서는 대학원이었지만은 그런데 접할 수 있고 또 전시회라든가 음악회 가게 돼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고전 음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약간 그 친구들이 고전 음악을 좋아했었지만은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우리 집 사람이 그 아마추어 소프라노라서 노래를 예, 시카고에서도 배웠고 음악인이군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프라하 가서 1년 있을 때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악을 좀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인데 마침 제 고향 그 후배 한 분이 그 최승우 그 조선 오페라단 단장인데 그분이 대한민국에 오페라단이 많은데 잘 조직이 안 된다고 오페라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 네. 그래서 제가 선배니까 아이고 선배고 또 외대 교수고 하니까 도와달라 해서 뭘 도와주겠나 하니까 아이고 고문을 맡아가지고 좀 오페라를 국제화하는데 내가 이제 외국어를 좀 하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유학하고 뭐 러시아하고 체코 하니까 그렇죠. 오페라 국제화인데 국제화 시키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또 해마다 오페라를 보고 또 오페라에 대한 품평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예가 다리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이래저래 취미 삼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인연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막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시게 됐군요. 네. 그 지금 탁자에도 책을 몇 권 가져오셨는데 예. 주로 이제 그 체코 문학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아주 재미있는 문학, 예, 예. 특이한 문학을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제가 이제 외대에 다닐 때는 러시아 문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말로 번역된 러시아 문학은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러시아 문학은 뭐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라든가 톨스토이라든가 이 작품들이 좀 우물합니다. 예. 물론 깊이는 많은데 아주 뭐 이렇게 융어가 많다거나 유쾌하거나 뭐 이런 것이 좋은데 어? 체코 문학은 뭐 차물스 존재에 가벼운 뭐 잘 아실 겁니다. 밀란 쿤데라의 대표작인데 제가 이건 제가 번역한 건데요. 예.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체코 작가의 책입니다. 이 한 권이. 근데 상당히 그 아주 예술적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개요를 소개한다면 예, 약간 그 바람둥이 의사가 웨이트레스를 만나 가지고 사랑에 빠졌는데 둘이서 아주 부부 생활을 잘 하면 좋은데 이 바람둥이 의사가 자꾸 이게 예, 돈 조반이 같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 존재의 갈등이라든가 이게 참을성 제목이 참을성 존재의 가볍이라서 우리 인간 존재가 참 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대가요. 그 의사의 지론이 예 그리고 아내는 부인은 테레사는 인생을 아주 진지하게 보고 사랑도 한 사람 예, 아주 그 심각하게 보고 그럼 뭐 보편적인 얘기죠. 남자들이 약간은 이제 그런 바람둥이 기질이 있고 여자들은 이제 충실하는 그런 기질인데 그걸 아주 철학적으로 예, 성과 사랑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잘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건 이제 하나는 이제 카를 차페크 평전인데요. 제가 30년간 가르치면서 이제 카를 차페크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하고 글을 쓴 것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예. 카를 차페크는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로봇이란 단어를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런 희곡을 썼어요. 네. 약간 그 공상과학 SF 희곡을 썼는데 그것이 100년 전에 프라하를 비롯해서 파리, 뭐 런던, 심지어 동경, 북경까지 이 공연이 됐습니다. 공연되고 나서 로봇이란 단어가 예,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죠. 요즘 뭐 한류란 단어 외에 20 몇 가지가 우리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예. 한국은 지금 예, 그렇게 유명한 체코는 벌써 100년 전에 예, 체코 단어 하나가 그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로봇입니다. 뭐 로봇은 지금 로봇은 뭐 가정에도 많이 사용하고 산업에서 로봇 없이 안 들었는데 이때 카를 차페크는 그 당시에 벌써 지능 로봇 게임을 이 희곡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그 희곡 알류아르라는 그 희곡 속에서
그 도보서 사용한 그 차벽에 그에 대한 저서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아, 요거는 이제 제가 러시아 동유럽 문학 예술 기행이라고 제가 그 러시아를 8번, 뭐 체코를 수십 번, 헝가리, 뭐 폴란드, 세르비아, 크로아시아, 뭐에 발틱 3국, 그다음에 발칸 여러 나라들을 쭉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신문에 연재했던 걸 책으로 냈습니다. 모아놓고. 예, 모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되게 번역 문학을 손을 대도 그 가운데도 아, 이거는 너무 맛있다,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머리에 남잖아요. 아, 그렇죠. 예. 어? 그 작품이 어떤 겁니다? 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귀국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중앙일보사에서 그 체코를 대표적인 소설 하나 번역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배운 게 이제 밀란 쿤데라의 자물쇠인자의 가벼움이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번역했는데 정말 어렵기도 하고 또 그 우리하고 이제 철학이 좀 다르고 사상이 다른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게 번역했습니다. 예. 유학 시절에 유학 마지막 그 해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국 와서 이제 책이 출판됐는데 이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까렐 차페크의 그 주머니 속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외할머니라든가 할머니한테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할머니가 필요로 하시면은 내가 아이고 이야기 주머니를 놔두고 와서 못한다 이러는데 이 카렐 차페크가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두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이런 단편집을 냈습니다. 24개씩. 그것이 또 상당히 그 제 번역 20여권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되게 이제 그 번역 서적을 이렇게 내다 보면은 뭐 애정이 안 가는 서적이 없겠죠. 그렇죠. 예. 다. 지금 한 20권 이상 지금 출판을 하셨어요. 예. 번역을 해서. 그래서 체코 정부에서 주는 큰 상도 받으시고 대단한 그 영광의 결실을 맺으셨는데 이 우리나라의 문학인들 이제는 까꿀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해요. 국내의 작품을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해 주 보내는 세계 시장으로 소개해 주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번역원의 이사로서 3년 근무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번역원에서 전 세계에다가 한국의 중요한 작품들을 번역을 의뢰합니다. 또는 공모도 하고. 체코에서 상당한 그 한국 학자들이 체코 한국 문학을 체코로 번역 많이 해왔습니다. 그 번역원에서 우리 한국 문학을 해외 알리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체코 문학도 체코어로 번역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체코로 번역하기는 좀 힘들죠. 네. 예, 체코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좀 쉬운데 뭐 공동으로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같은 거 이제 공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이문열 작가가 하는 말이 이문열 작가가 제 고향 친구인데요. 아, 고등학교 동창인데 외대에서 석좌 교수로 6년 그 특강을 할 때 그 왜 한국 작가들이 번역상을 노벨상을 못 받냐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예. 이문열 작가 하는 말이 우리 작가들이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자기 외에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데 이 영어로나 또는 스웨덴어로나 외국어로 유럽어로 번역된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의 10분 동의합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 작가들 뭐 노벨상 탈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근데 번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한강에 한강 그 여류 작가의 뭡니까? 베지테리라고 번역된 그 채식주의자. 예. 예. 정말 그거는 영어로 번역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맨부커상이라고 노벨상에 번가는 그 상을 런던에서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번역. 예. 한국 문학이 외국어로 번역되고 체코어로도 번역되는데 지금 번역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노벨 문학상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좀 우리나라의 문학도 예. 외국어로 자꾸 번역이 돼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해야 노벨상도 받고 맞습니다. 뭐 하지 그냥 외국의 문학만 자꾸 들여오면은 이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예, 예. 여쭤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에 러시아학과를 입학하셔서 이제 4년을 졸업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시간은 좀 흘렀지만은 체코어학과를 개설을 하시고 외국어 대학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어떤 어려움? 이제 제 선배 교수님하고 체코어학과를 만들고 새로 사실 이 한계가 있습니다. 체코가 뭐 아니라 폴란드과 뭐 세르브 크라시아과 뭐 루마니아과 헝가리아과 이 동그라파를 공부 한두 사람이 와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과를 만들어가지고 커리큘럼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재를 쓰고 가르치는 전체가 뭐 고통의 나날이었죠. 힘든 나날이었고 근데 다행히도 1989년도에 공산주의 국가가 이렇게 자유화되고 90년도부터 약간 자유롭게 우리가 왔다 갈 수 있어요. 개방이 돼버렸죠. 예,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여름에 어학연수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지 교수들을 초청해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공동 교재 개발하고 예, 참 운이 좋았습니다. 88 올림픽 때 체코슬로바키아 학과가 개설돼가지고 89년도 말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체코가 개방되니까 우리 90년도부터 예. 한 2년간 힘들었지만 2년부터 지나서는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세상이 이제 급진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으니까 지금 뭐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은 1조 억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할 무난하다. 말이 1조 억 달러지 참 꿈도 못 꾸었던 그런 국력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수출해서 돈도 벌지만은 이런 문학 세계, 예능 세계, 예술 세계가 같이 더불어 발전을 해야 해요. 예, 지금 더불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BTS라든가 뭐 임영웅 군은 아직은 지금 등장은 안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예능 계통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리는 예능적 기능 자체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참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주가 많고 또 훌륭한 문학서적이 국내에 참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고 그게 다 그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것이 하나의 건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모교의 체코학과를 만드시고 이제 슬로바키아어는 체코어하고 똑같죠? 한 80% 정도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예. 차이가 있군요. 예, 차이 있죠. 예. 그럼 결국은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네. 예, 언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언어입니다. 예. 슬라브어. 그렇지만 20%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 예. 그거. 지금은 이제 분리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언어도 자꾸 좀 더 달라지는. 우리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70년 넘으니까 북한 언어하고 남한 언어하고 잠깐 다르듯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저 김규진 교수께서는 그 평소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취미 생활을 어떻게 갔습니까? 네, 뭐 제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취미라 하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골프도 치고 등산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전거도 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활을 배워가지고 국궁 활도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뭐 음악, 뭐 독서 이거는 기본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해외 여행을 많이 하는데 여행을 하고서 메모해가지고 여행기 쓰는 이렇게 이런 그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행기 여행을 하고 보고 들은 걸 메모했다가 여행기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취미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때 문화일보에 몇 년도인지 몰라도 제 기억에 발칸반도 기행문을 기재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첫 해, 그게 1989년도 공산주의 무너지고 90년도에 세계일보에 제가 러시아 동유럽,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동유럽 도시들 다니면서 미술관, 박물관 보고 이제 작가들 면담하고 이래가지고 6개월 썼고요. 92년도에 또
그 문화일보에서 또 알고 나한테 연락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발칸 나라 도시들 몇 개 하고 발틱 나라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도시들 이제 수도들 다니면서 제가 문학 예술을 갖다가 한국에 최초로 알렸습니다. 신문에 연재. 그러니까 사실 그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민족성이고 문화를 그대로 어떤 형태를 도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정보가 같이 묻혀서 온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학을 통한 새로운 민족의 문화, 예. 정보 예. 이제 이런 것이 같이 묻혀오니까 마치 안 갔어도 프라하의 시민들이 겪는 거, 예. 또 체코인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의 고난사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예, 아이, 저도 많이 알죠. 예, 예, 영화 같은 걸 많이 예. 접하면서 아, 참 힘든 역사를 살아왔구나. 체코가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역사를 지닌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좀 소개 좀 해. 체코가 뭐 우리 한국도 대국 중국하고 러시아, 맞아요. 일본의 사이에서 가지고 순환을 많이 되는. 체코는 유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이라 하는데 이게 체코 땅을 점령하면 유럽을 점령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한테 체코가 30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히틀러가 또 유럽을 제패하려고 제일 먼저 침공한 데가 체코거든요. 체코를 딱 점령하면 유럽을 제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 체코 땅을 차지하면 유럽을 제패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모든 그 강대국들이 탐을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체코가 땅이 아주 비옥하고 광산물도 많고 예, 그다음에 예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도 많이 발달돼 있고 이러니까 아마 호시탐탐 여러 나라들이 그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체코의 지하자원이 엄청 풍부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예. 주로 어떤 지하자원? 뭐 여러 가지 광산물들, 예, 우리 뭐 중공업에 필요한 뭐 중석이나 예, 예. 또는 금이나 은이나 그렇죠. 예, 뭐 이런 예, 예. 옛날부터 은광이 체코에 유럽에서 가장 큰 게 있었고, 아. 예, 금광도 있었고, 아주 각종의 뭐 옛날에 석탄도 아주 중요한 산업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철강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다. 체코가 이 철강 산업이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의 하나입니다. 기술이요. 우리 뭐 들어본지 아시겠지만은 1919년도 20년대 우리 저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우리 일본하고 싸울 때요. 체코의 독립군하고 우리 한국 독립군이 만나가지고 체코 독립군이 시베리아를 횡단해 와가지고 5만 명이요. 브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고향에 가서 이제 독립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조국에 들어갈 때는 무기 필요 없잖아요. 우리 독립군을 만나가지고 우리 독립군한테 팔았어요. 청산리 전투, 벼고동 전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긴 게 뭐 체코 무기로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그 당시부터 체코는 공업이 아주 발달된 나라였어요. 아 그런 역사.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우리 독립군하고 체코 독립군하고 조우했던 역사가 브라디보스토크 근방에서. 그 프라하에 이제 뭐 한 1년 정도 거주도 해보셨고 체코나 러시아나 여러 군데를 이제 동유럽권을 자유롭게 왕래를 하셨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제일 그 추억이라고 할까요?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면은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많겠지만. 예, 우리 러시아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러시아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8번 갔다 왔는데 항상 첫해 갔다 와, 다시는 내가 이 나라 오지 않겠다. 하도 불편을 겪어가지고요. 예, 러시아 마인드들이 러시아 사람들의 참 그 정신이 아직 제대로 안 바뀌어 있어가지고 어려운 게 그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그 러시아 문학, 러시아 예술, 음악 이런 것이 보고 싶어서 또 가곤 합니다. 그래서 애정이 교차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제가 좋아하면서도 또 싫어하는 나라. 뭐 어떤 제 후배 교수는 러시아에 5년 유학하고 와서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정도로 그 러시아에 대한 애정이 많은 나라 그런 것이 제 여행하면서 가장 그 고통스럽기도 했지만은 또 그 좋은 점도 있었던 그런 나라. 뭐 동유럽 나라는 여행하기 쉽습니다. 체코나 폴란드나 뭐 헝가리나 아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소프라노라고 하셨죠. 예예. 예, 뭐 지금도 활동을
뭐 지금 이제 하십니까? 연세가 있어가지고. 아니 뭐 나이요. 뭐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독창을 한다거나. 아. 주로 이제 옛날에는 제가 줄에 서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축가를 많이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 아주 앙상블이. 예, 뭐 이 조그만 모임에서 주로 이제 아마추어니까. 네, 네. 예. 아 그러시구나. 그 러시아어를 전공한 후배들이라든가 또는 체코학을 전공한 후배들에게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은 주의해야겠더라. 뭐 교훈이 될 만한 거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글쎄요. 뭐 요즘 신세대들이 너무나 잘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내가 충고 말이 없는데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는 자기 전공하는 언어라든가 전공하는 분야 좋아하는 걸 매달려 가지고 끝까지 팔면 절대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예, 인생이란 것이 요즘 앞으로 100년까지 사지 않습니까? 워낙 긴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조바심 가지 말고 끝까지 무너지면은 반드시 길이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나 한두 가지 선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끝까지 파고 들면은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차분히 인생을 살아가기를 충고하고 싶습니다. 김교진 교수께서는 두메산골에 아주 헐벗은 우리 농촌의 젊은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산골에서 월미산인가? 산, 예, 예. 그 산이 태어난 그 곳이 고장이. 예, 예. 그 기술계에서 이제 태어나서 아주 어렵게 진학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 뼈아프게 뭐 옛 추억에 남는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아유 뭐 많이 있죠. 아니, 사실 뭐, 그래도 어릴 때 우리 영주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마을인데요. 예. 국가 민속촌으로 이제 지정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기아집이 한 40채 되고 초가집이 한 10채 되는 옛날에 대원군도 와서 현판 글씨도 남기는 해우당도 있고 아주 유서 깊은 마을인데 가난이죠. 뭐 어릴 때 보면 이 가난으로부터 극복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겨울에는 정신은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겨울 특히 그런데 이 가난으로부터 헤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서 이 학교 보내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형님이 중학교 다닐 때 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농사 지었습니다. 형님이 고등학교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중학교 가게 된 거라든가 뭐 집집마다 두 사람을 중학교 보내는 집이 거의 없었고 예. 되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힘들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찾으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말씀을 단답으로 쭉 하시다 보니까 한두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괴테가 프라하를 황금의 도시라고 호칭을 하고 찬사를 보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이 괴테가 그 프라하에 남산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거지. 맞아요. 그 남산 중턱에서 탁 해그름할 때 서양을 바라보면은 프라하가 황금의 도시로 보입니다. 아 반사가 돼서. 예, 그 지붕이 이제 첨탑이 많습니다. 천 개의 첨탑에 백 개의 건물에 천 개의 첨탑의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황금빛이 나고 그다음에 그 지붕들이 붉은 벽돌로 착 해가지고 햇빛에 비치면은 반사가 되면 또 약간 붉게 보이니까 뭐 황금같이 보여서 그리고 이제 프라하가 이 보석 같은 도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찬사를 한 것 같습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그 러시아 언어를 공부를 하고 문학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체코의 문학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아까 단답형으로 자꾸 답을 해 주시니까 안타까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다 뭐 교훈이 될 만한 거 얘기 하나 해주시죠. 예, 뭐 아까 말했던 거 약간 중복되는데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분야를 딱 택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현대사회는 정말 전문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자기가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전문 분야는 남이 이렇게 터치할 수 없으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한 가지에 몰두해서 뭔가를 이루고 하면 장래에 큰 빛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개 우리나라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치과라든가 의과대학 이런 데 가서 돈 벌어 가는데,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과학 분야에 몰두하고 또는 예술 분야에 몰두하면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 못지않게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고 위대한 예술가가 나오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잡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걸 우리 후배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번역문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런 번역문학을 쭉 손을 대고 20여 권이 넘는 서적을 내놓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막 머리를 스쳐가는 과거의 프라하의 봄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이 어떤 문학을 번역하는 게 처음에는 뭣다 모르고 이렇게 대들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할수록 어려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나라 언어라든가 그 나라의 그 표현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꿔야 되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이해 못할 게 많이 있거든요. 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외대 영어과 교수였고 박수름 학장이 있었는데요. 그 6.25 때 맥아더 장군을 부관으로서 중위로서 평양에 가서 맥아더 장군이 군중 연설할 때요. 맥아더 장군이 군중 연설하면서 미국 농담을 하나 딱 했어요. 그런데 이 박수름 그때 중위가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아무도 웃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코쿤 장군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웃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코쿤 장군이 웃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박수를 다 쳤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연설 끝난 다음에 올 때 그 맥아더 장군이 박수름 부관한테 아까 그 미국 속담을 어떻게 번역했길래 발음이 좋았냐고 이렇게 좋았냐고 그런 얘기를 박수름 학장님이 외대 그에서 연설할 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번역의 묘미를 갖다가 어떨 때는 병원을 그대로 번역해야지만은 정말 상황에 맞게 멋지게 해야 번역의 의미가 있다는데, 정말 이 번역이 체코 문학이라든가 뭐 러시아 문학이라든가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그럼요. 삶의 모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공부하고 알아야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그리고 단어, 특히 이 고전 작가, 100년 전의 작가들은 우선 단어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많거든요. 이런 단어도 특별한 사전이 필요하고. 사실 이 번역은 새로운 창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잘 번역한 거는 그 체코는 참 충실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는 정말 의역이 많아요. 이게 영국의 어떤 상황에 맞게 그 작가가 저 번역가가 했는데 어떤 그런 그 기술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반을 쌓아야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작품인가 영문학 작품인데 어떤 영문학과 교수가 번역한 거는 물론 잘했겠죠. 우리가 읽으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그 영문학 소설은 정말 멋진 게 있었거든요. 예. 우리말에 잘 맞게. 우리말하고 뭐 일본하고 어떤 어순이 좀 같으니까 쉬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말에 맞기도 하고 또 번역에도 충실하고 이렇게 작품을 번역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 번역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은 그저 번역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 또 전설 전통 또 예술 이런 거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섭렵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특유한 언어 이것을 이제 아까 맥아더 장군이 예. 예.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 코쿤 장군이 장군이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원문에 없단 말이야 말하자면. 그렇지만 그것을 군중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친숙감. 그러니까 번역문학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번역이지만 창작에 가깝다. 창작이죠. 어? 번역한 사람의 창작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 왜냐하면 번역 똑같은 작품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번역하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제2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르지 타이로 소위 말하자면 체코 정부가 수요하는 번역문학의 주인공들에게
공로를 치하는 뜻으로 수상, 시상을 한 이르지 타이너. 이르지 타이너. 제가 익숙지가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도 그렇습니다. 예, 이르지 타이너라는 번역상을 수상하신 외국어 대학 현재는 명예 교수이지만 전 부총장도 역임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서 러시아학도 공부를 하고 다양하게 세계 문학을 섭렵하신 김규진 교수님을 모시고 그간의 번역 문학의 숨은 얘기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들어봤습니다. 만남 이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이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예, 아이고.